오늘 일꾼 선출을 앞두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는 왜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큰 줄거리가 됩니다. 왜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여기에 주로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큰 혼돈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추어지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성도 위에 오순절날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당시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는 명절 중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모여들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인파의 물결로 부글부글했어요. 어제 저 불꽃놀이 가느라고 그냥 쭉 서서 한강다리까지 걸어가는 광경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 여러 가지 대처 능력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그런 성령의 임재와 회심하여 돌아오는 무리 속에 명절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자기 살던 그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성전과 교회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가르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다시피 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먹는 문제였어요. 여기 많은 재정도 들어가고 또 불규칙적으로 헌금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을 집행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급작스러운 구성과 성장 속에 참 사탄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항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면 요 가까운 국립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죽은 자들만 누워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순교의 피를 볼수록 더 그리스도께 견고히 묶이는 장면을 이들이 봅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교회를 잘 되게 만들어요. 잘 되게 만들고 또 성도들마다 은혜를 많이 받게 만들어요. 잘됨과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속에 두 가지 씨를 뿌립니다. 자기의라는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씨는 자라서 이제 갈등으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시작이 돼요.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제자는 열두 사도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총칭해서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이제 이 구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두 그룹이 등장을 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당연히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정상
고국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사는 순례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헬라파라 그랬느냐? 이것은 혈통의 기준이 아니고 정확하게 언어의 기준이에요. 어느 말을 모국어로 쓰느냐?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조국의 말도 잊어버리죠. 그리고 겨우 해봐야 단어 나열 정도 수준이고 또 발음도 굉장히 듣기에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혈통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순수 혈통들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돌아가지도 않고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일 급선무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구제가 두 가지 종류의 구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단위의 봉사와 섬김과 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어난 문제는 매일 구제입니다. 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 급식이 쉽습니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매일 이들의 음식을, 식사를 제공하는 구제 행위가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불만의 초점은 이겁니다. 이북애들, 우리가 아무리 순례자로 먼 데서 왔다 할지라도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을 자꾸 구제의 대상에서 빠뜨리느냐? 이들은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건 이제 설교자의 추측이긴 해도 사도들이 아마 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거나 제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오해가 빚어져서 그렇게 사실처럼 느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문제가 벌어졌어요. 교회로서는 위기가 온 거죠. 자, 이때 사도들이 첫 번째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십시오. 2절을 볼까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앞을 보십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수의 논리를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을 찍어 누르지 않았어요. 야, 그건 뭐 얼마 안 되는 무리들 불평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이 엄청난 인파를 섬기려면 그 일일이 다 그거 들어주다가는 날 샌다. 그 무시해. 여러분, 수가 많을수록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소위 다수의 횡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공간과 달라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소위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야,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쪽을 택하면 될 거 아니야. 본질이 아닌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진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본질의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다수의 횡포나 다수의 논리에 익숙한 나머지 무시하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그 폐의 가장 적극적인 현장이 십자가 현장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민주주의에 의해서.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리를 다수결로 투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다수결로 투표할 수가 없어요.
다수의 논리에 끌려갈 수도 없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부모를 투표로 선정합니까? 이 사람 우리 아버지 할까 말까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해요? 자, 다행히 아버지로 가결되었습니다. 뭐 그래요? 앉아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교회 내부적인 본질의 문제로 이해를 했어요. 어디서 이 정확한 이해가 가능했을까요? 다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수의 소리에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여기에서 그 일을 갈등이 폭발할 수 있었던 계기로 그 일을 계기로 두 번째는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본질에 집중한 태도를 어디서 읽을 수 있는가 하면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접대라는 말의 풋노트 2에 보면 뭐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또는 재정출납을, 그러니까 이 접대라는 말은 재정출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교회가 막 시작되던 태동의 시기니까 아무 제도도 없어요. 아무 시스템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들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헌금도 받았다가 계수도 했다가 지출도 했다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옳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골목에 옛날 구멍가게라고 그랬죠. 그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시스템하고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같을 수가 없어요. 크기에 따라서 포맷을 새롭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봉사와 구제를 하는 일이 덜 중요하다는 논리는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바른 봉사와 바른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나 봉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가치적인 면에서는 우열의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열의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예요. 단 여기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 순서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직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인지,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인지. 직분과 직능의 구분은 있을 수 있어도 말씀은 가르치는 것만 교회의 중요한 일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고, 이런 논리는 굉장히 교회 일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가르친 일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말은 그 일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우리의 역할을 넘어선 것 같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가치적인 면에서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서가 아니고 우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사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워서 사람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집사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사실은 식탁 옆에서 서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집사예요. 원래 이 용어는 교회에서 전유물로 생성해서 만든 독창적인 직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 뜻을 그대로 풀자면 식탁 옆에서 서빙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일꾼을 뽑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전라북도
어느 군청 산림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그거 다 공무원들이겠죠? 그런데 골치 아픈 일이 오랜 시간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이제 밖에 이제 시민들이 민원 전화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키폰 시스템이라는 게 사무실 한 공간 안에 있는 그 공무원들 책상 앞에 전화기에 어느 책상에 지정해서 울리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울려요. 그러면 그 전화를 누군가 받아서 운물정자를 눌러가지고 다른 데 유관부서에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보면 전화 받으면 맥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전화는 빗발치는데. 이게 이제 상부기관에 탄원이 됐어요.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공무원들이 게으르다. 근무 태만이다. 전화를 안 받는다. 상부기관에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전화벨이 세 번 이상 울릴 때까지 안 받으면 점수를 매겨서 벌점을 가하고 인사이동 때 이것을 적용시킨다. 간부들이 그 지시를 받고 초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설득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민원은 쇄도하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간단한 제도 하나를 도입했어요. 그 사무실 중앙 테이블에 바구니를 이제 하나 놓고 아침에 출근들을 하면 2,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럼 다 거두어지면 총무가 그거를 은행 가서 동전으로 바꿔옵니다. 그러면 바구니 안에 동전이 수북하겠죠? 그래도 여러 사람이 2,000원씩 내서 바꾼 돈이니까. 그럼 이제 업무가 딱 시작이 되면 전화가 하루에 얼마나 옵니까? 제 방에도. 그러면 누구든지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주면 전화를 끊고 나서는 그 바구니에 100원짜리를 하나씩 가져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서로 눈치 보다가 누가 안 받나 이렇게 보다가 제깍제깍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한 통씩 받아 처리할 때마다 소쿠리에서 100원짜리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이게 매일 6,000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한 달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결정하기를, 야, 이게 6,000원이 넘어가면 좀 심하다. 5,000원 이상은 못 가져가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던 이 불편한 관습이 유쾌하게 일순간에 일소가 된 겁니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 제도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은행 창구 앞에 쭉 줄을 서서 월말 같은 때 공과금 내려고 서 있고 그래서 새치기 당할까 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어요. 90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번호표를 뽑고 나서는 전부 의자에 앉아서 큐티하고 다 그럴 수 있었어요. 응? 책도 보고 띵동 소리만 나면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 이제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맡기는 일을 이들이 제도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뽑을까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뽑을까? 3절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죠. 3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첫째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평판도 실력입니다. 자, 우선 하나씩 짚어가서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합리적이고 인품이 좋고 그런 걸까요? 어떤 경륜이 많은 인생의 경험자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의 골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즉,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좋은 인품도 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웃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성경의 가치가 제대로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능력을 나타내고 방언하고 그런 걸까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쪽으로 설명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뜬금없이 한 문장에 술과 성령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술 뭐하지 말라 취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 취하다와 충만이 어근 뿌리를 보면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술에 대해서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해보셨나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속는 게 뭐냐면 술은 절대 마셔서 양이 차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은 양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술 속에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그놈이 몸을 타고 흘러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서 딱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하고 마비를 시키냐 하면 중추신경이라는 핵심 신경 조직이 있어요. 거기를 딱 장악합니다. 거기를 마비시켜요. 거길 지배합니다. 그래서 취한다라는 정직한 개념은 지배한다 그 뜻이에요. 술에 지배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개가 됩니다. 개가 돼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왜 그래요? 지배돼서 그래요. 마비돼서 그래요. 저 사람이 멀쩡한 정신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한잔하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금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덕이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라면 제가 얼마든지 권장하겠어요. 외롭고 쓸쓸할 때 땀 흘리고 나서 맥주 한 잔 벌써 이렇게 혀 밑에 이렇게 침이 돌죠. 좋죠. 기분 상쾌하고. 맥주도 술입니다. 건덕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은 성령님 한 분 외에 어떤 것에도 인생을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학적 이유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인가 하면 지배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감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님께만 인생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에 자기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았던 경고가 뭐였어요? 음행한 이스라엘아. 주도권을 맡긴 거예요. 바알에게 맡기고 아세라에게 맡기고 이방신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며 그 가치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유일한 샘플로 일곱 집사 중에 다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스데반 하나의 경우를 드십시다. 자,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 하면 8절을 보세요.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르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스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보세요. 여기에 스데반이 무엇과 무엇으로 말했다고 되어 있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 풀어줍니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당하지 못한 거예요. 각국에서 온 논쟁자들이. 그리고 나서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은 세계 역사에 남을 유명한 명설교가 풀어집니다. 스데반에 의해서. 스데반은 집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토해진 이 7장에 구약을 넘나드는 인용한 설교는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더 이상 완벽할 수밖에 없는 명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누가 들었죠? 사울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은 설교 딱 한 번 하고 죽어요. 실패한 자인가요? 실패했어요? 수십만 편의 설교를 하고 수백 권의 책을 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스데반을 하나님이 딱 한 번 설교 남기고 그냥 돌 맞아 죽게 합니다. 그 광경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 7장 5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앞을 보십시다.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돌을 들고 분노하여 이를 갈고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 도전에 직면에 있어요. 저 김대리 3.1교회 나간다면서 뭐 집사래? 아니 간사입니다. 그래 저거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 맨날 신앙생활 한다고 일찍 빠져나가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뭐냐면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6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희한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뭐가 같았다고요? 네. 여러분 이 얼굴은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얼굴은 뭡니까? 얼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몰두해 있는가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어디에 몰두해 있는가? 돈돈 하는 사람은 얼굴에 진짜 돈이 올라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면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현장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돌을 들고 분노에 노기를 띠고 있는 청중 앞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뿐더러 그 내면의 세계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깜짝 놀라게 보았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봤습니까? 서 계신 걸 봤습니까? 서 계신 걸 봤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순교의 하나님의 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내 의욕이나 자기의 계획과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또 어디서 보았죠? 바울의 일생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봤어요. 주님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전날 밤까지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허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잔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독배를 잘 마실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수종들게 하셨어요. 그 죽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드님 예수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게 일꾼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공 실패를 우리 잣대로 이해합니까? 예를 들면 큰 교회 목회하고 많은 사람을 모으면 저 목사님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진짜 성공한 목회요 교회요 성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영광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참된 일꾼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찾아 그거 십자가 지라면 십자가 잘 지다 가는 것이고 스데반에게는 네가 이 순교의 역할을 맡아야 되겠다. 그 일 하다가 한편의 설교 남기고 죽는 거예요. 왜?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십시다. 6장 5절. 그렇게 해서 일꾼을 뽑습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거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일곱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이름들이 전부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뽑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을 전부 뽑은 거예요.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성경 참 재밌죠?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버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숙함이에요. 너희들은 소수니까, 너희들은 흘러들어온 사람이니까 이런 편벽함이 없었어요. 편가름이 없었어요. 열어놓고 수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문제 제기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할 것을 맡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수가 더 많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허다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86명의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을 그리스도 앞에 살면서 우리도 그 길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신음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각오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